어느덧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아침 공기가 탁합니다.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5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상황이 더 심각한 중서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날은 지난 주말만큼 따스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8.2도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따뜻한 남서풍의 한낮 기온은 부산이 17도, 양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내륙의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에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남부 곳곳에 연무가 나타나겠고요. 밤부터 차차 흐려져 내일은 새벽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제외한 경남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진주가 17도, 양산 18도, 창원은 1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린 뒤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며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